도착한 곳은 또 다른 식당. 그런데 오묘한 분위기가 많이 본 느낌인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저희 확장하는 분점이요. 식당이 또 있다는 건가요? 애들을 위해서 네, 더더욱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요. 한마디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길을 쓰고 하려고 하나라도 젊을 때. 번화가에 직영점을 낸 갑부. 주택가에 위치해 본점에 오기 불편했던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6번 어디세요? 또 움직이고 밀리노. 첫날이라 가지고 아직 정신이 없네요.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유창 씨와 어머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또 다른 보람으로 돌아오겠죠? 그날 밤, 장사를 마쳤는데 더 바빠 보입니다. 어머니도 아들의 일을 거두는데요. 식당 마당에서 뭘 하려는 거죠? 저희 가족들끼리 그 이야기하면서 진솔한 대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고기국 먹으려고요.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만큼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던 유창 씨. 아이들을 위해 오늘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자식 먹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른다죠. 어머니는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했는데요. 식당 일도 바쁜데 몸보신 시킨다고 며칠 전부터 시장을 이리저리 다니며 공수해 왔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뭘 하면은 늦게 마치니까 그러고 아들도 빨리 이제 저기 하고 자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저녁에 가끔 한 번씩 이래 이제 내가 해가 미이거든요. 먹으면 오롯이 힘이 날 정성 가득한 음식들. 소갈비살부터 장어까지 산의 진미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와. 갖다 놓고 올라와. 고기 먹는다고 신난 거야? 고기 먹는다고 우리 아싸가 신났네. 응?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우리 아서 얌전하네. 야, 고기 담을 접시. 상아, 고기 담을 접시하고 짠 거지. 그거는 요리 갖고 왔나? 달달하게 양념해 아서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표 불고기. 제일 먼저 그 맛을 보여주는데요.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서는 표정으로 아빠에게 말을 겁니다. 자, 아서. 아빠 이거 좀 사줘. 맛있어?